어질고 큰 도리가 이루어져 모든 이들이 화목해지는 대동사회를 만듭시다. 지난 일을 바탕으로 거울 삼아 새로운 변화와 안정을 희망해보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신년의 태양을 품고 박차오르는 힘찬 청룡의 기운이 모든 아군을 깨고 국민들의 마음과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는 편견 속에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념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구촌 2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터져나온 중동의 분쟁은 어린 생명과 민간인 여성들의 끔찍한 피해를 나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편협함이 불러온 이 시대의 불행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를 가리켜 옛말에 천하위공하여 선현연영하며 강신수목하니 시위대동이라 하였습니다. 큰 도리가 행하여 질 때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공적인 것이어서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대동사회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권 시민의 한 표를 현명하고 눈 밝게 행사하여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동체 대비의 대동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갑진년 한해 태고종 육부대중 모두는 부처님의 가호지 묘력으로 온 나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